안녕하십니까. 김효석 교수입니다. 설득의 심리학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는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자입니다. 누군가를 설득을 하는데 아이 컨택이 되지 않고 설득을 한다면 어떨까요? 제가 고객입니다. 제가 설득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고객 앞에서 그럽니다. 이걸 가입하시면요. 저희가 3억 원 정도 지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이 보장이 됩니다. 네, 그렇고요. 이렇게 자꾸 눈을 피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요. 자꾸 이렇게 눈을 못 쳐다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버릇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내면에 배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라고 또 유교적인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시는데 일단 무릎을 꿇고 이렇게 눈을 깔아야 되죠. 어디 똑바로!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이 왕의 얼굴을 못 쳐다봤죠. 항상 이렇게 바닥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들. 어르신의 눈을 쳐다보면 안 된다라는 이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죠. 글로벌화되는 시대입니다. 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보면서 많은 얘기를 해요. 왜 한국 사람들은 눈을 보지 않고 이야기를 하느냐. 진심을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의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눈 안에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기분이 좋아지고 관심을 갖게 되면 동공이 열립니다. 확대가 돼요. 똑같은 빛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혐오하고 짜증나고 괴롭고 거짓말을 일삼으면 동공이 축소됩니다. 재밌는 건 그 동공을 우리가 느낀다는 거죠. 한 학생의 사진을 찍어놓고요. 여학생의 사진을 찍어놓고 한 장의 사진은 그냥 한 장의 사진은 동공을 키웠습니다. 모 방송국에서 실험을 한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요. 100명의 거리의 사람에게 길에다 붙여놓고 0.5초 만에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으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100명 가운데 78명, 약 3분의 2가 동공을 확대시킨 사진을 마음에 든다고 선택을 해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왜 이 사진을 찍었나요? 그냥 이 사진이 좋은데요? 표정이 밝아요. 훨씬 예뻐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눈동자가 커졌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시민은 없었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을 볼 때 눈부터 보거든요. 그 다음에 판단을 합니다. 근데 내가 눈을 보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판단할 수가 없겠죠. 설득을 할 때는 눈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또 중요한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눈 안에는 많은 그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금방 친해집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실습을 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마주보게 하고 물론 그 전에 조금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렸죠. 눈을 1분간 보게 만듭니다. 손을 꼭 잡고. 그랬더니 1분 후에 너무 친해져가지고 쉬는 시간에 막 뭘 사다주고 뭐 같이 먹자 그러고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그게 눈의 힘입니다. 우리는 눈을 잘 못 보는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한 사람만이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걱정되는 부분은요. 이건 내가 설득해야 될 사람, 친한 사람을 보고 해야지 처음 보는 사람을 이렇게 자꾸 째려보는 연습을 하시면 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아직 동물적인 그런 것들이 좀 남아있어서 낯선 사람이 나를 노려보면 뭔가 나를 위협을 하거나 나를 얕잡아 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나 눈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언제 보느냐? 처음 보는 사람한테. 바로 악수할 때입니다. 악수할 때 절대로 눈을 피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떻게 눈을 피하시는데요? 눈을 피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악수할 때 이렇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한 거죠? 눈을 깔았죠. 밑으로 깐 겁니다. 이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눈을 똑바로 보고 안녕하십니까? 만약에 숙여도 상관없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숙이더라도 눈을 보면서 예,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3초간 눈을 마주쳤을 때 자신감이 보이고요. 그 사람과 빠른 시간 내에 친해질 수 있습니다. 자, 설득을 하시려면요. 반드시 눈을 보시면서 설득하시기 바랍니다.